자, 그래서 그 141페이지 그 표현들인데, 그 표현들이 유형은 몇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근데, 여러분, 표현대리는 무슨 방위? 무슨 방위?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뭐 해야? 주장해야 본인에게 효과 기소한다. 그지? 실질적으로는 유권 무권. 무권. 실질적으로 유권 무권? 무권. 무권인데, 누가 주장하면은?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본인은 뭐지고 책임지고 상대방이 뭐 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본인도 가만히 있으면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니 무효. 그지? 근데 본인 스스로 책임지려면은 뭐 하면 된다? 추인하면 된다. 예? 왜? 유권 무권. 무권이기 때문에. 그지? 그게 이제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125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그죠? 본인과 상대방이 내일 모레, 언제? 내일 모레 계약 체결하기로 약속을 해놨거든. 근데 해필 본인이 내일 모레 그 계약 체결하기로 한 날짜에 해외행 가기로 날짜가 잡혔다. 개모임에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계약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미리 누구한테 가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상대방한테 가서, 야, 내일 모레 너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짜에 우리 개모임에서 해외여행 가기로 날짜가 잡혀가지고 내가 직접 너하고 계약 체결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친구 을이라는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 을하고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누가 본인이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누구를 보내겠다 을을 보내겠다라고 표시했다 안 했다? 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대리권을 수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안 하고 무슨 쩍? 훌쩍. 무슨 쩍? 훌쩍 해응 갔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어리 상대방한테 와서 대리행위 하니까 상대방은 누구의 표시를 믿고? 본인의 표시를 믿고 당연히 무슨 건이 있는 줄 대리권은 알고 했다. 근데 실질적인 수권행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본인이 해외행 돌아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표시는 했지만 내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슨 건 수여 안 했다? 대리권 수여 안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권대리야. 그래서 그 사람은 건 책임 못 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상대방이 나 너 말을 믿고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알고 했으니까 너가 뭐죠? 책임져 하면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된다. 그게 몇 조? 125조. 그걸 대리권 수여 표시 누가 요 대리권 수여 표시는 누구한테 하노? 본인이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하자. 예? 본인이 누구에게? 상대방이 대리권 수여 표시했지만 요거는 뭐? 실질적 무슨 적? 실질적 무슨 행위가 없다. 진짜는 수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실질적 수권행위가 없다. 예? 그러면 이렇게 수권행위가 있어야 되는 무슨 대리에만 임의 대리에서만 125조가 나타난다. 예? 무슨 대리에서만 임의 대리에서만 적용된다. 한다. 무슨 대리에서만 임의. 자, 다시 125조는 누가 누구한테는 표시했지만 본인이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표시는 했지만 뭐 빨리 무슨 저 실질적 무슨 행위 없다? 수권 행위 없다. 근데 표시한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가서 대리행위 했다. 실질적으로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수권 행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누구는 표시했지만 본인이 누구한테 상대방 그럼 상대방은 누구의 표시를 믿고 본인의 표시를 믿고 당연히 뭐가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행위 했다. 본인이 와서 책임 못 지겠다 하더라도 무슨 방이 주장하면은 본인은 뭐 진다? 책임진다. 요 시스템. 그래서 125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없다? 실질적 수권행위가 없다. 이게. 그래서 요 수권행위가 있어야 되는 무슨 대리에만 적용한다? 임의 대리에만 적용하고 법정 대리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126조 월권 대리인데 몇 조? 126조. 그러면 요런 125조는 유형이 중요하다. 본인이 상대방 표시한 진짜는 조금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맞습니까? 예. 수권행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몇 조? 125조. 근데 126조는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있는데, 그럼 대리인이 그 수여받은 수권행위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걸 뭐 해서 빨리? 초과해서 했을 때, 그럼 초과한 거는 유권 무권 빨리. 초과한 거는 유권 무권. 무권. 무권이지만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죠? 책임져 하면 뭐진다? 책임진다. 예? 그러면, 요거는 실질적 수권행위는 없지만, 요거는 수권행위는 있다 없다 빨리. 있다. 그걸 뭐냐면, 기본적 수권행위는 있다. 이렇게 한다. 예? 요 기본적 무슨 행위는 있다? 수권 행위는 있는데 요 기본적 수권 행위는 있어야 되고 그걸 뭐 해서? 초과해서 했다. 무슨 행위? 월권 행위. 초과한 거 한 것도 누구에게? 누구에게 빨리? 본인에게 효과 기속시킬 수 있다. 뭐죠? 상대방이 초과한 것도 뭐죠? 책임져 하면 뭐진다? 책임지는데 그러면 기본적 수권 행위와 반드시 뭐 본인에게 책임지게 하는 동종일 필요는 없다. 뭘 필요는 없다? 동종일 필요는 없다. 요. 그럼 다른 종류였을 때도 본인에게 효과. 선생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권행위가 있는 상태에서 같은 거를 초과해서 했을 때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이해하겠는데 수권행위와 다른 행위 했는데도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럼 이유가 뭐야? 선생님 이유가. 될 수 있으면 본인이 뭐 해라 빨리 본인이 어떻게 해라 직접 본인이 뭐 직접 그럼 대리라는 제도가 있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하다가 뭐가 터졌을 때는 사고가 터졌을 때는 누가 책임져라 그렇지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어떻게 해라 빨리 직접 무슨 접 직접 누굴 통해서 하다가 대리인을 통해서 하다가 사고가 터졌다 누가 책임져라 본인 그렇지 그래서 수권행위와 반드시 동조일 필요는 없다. 그럼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 우리 대리권 남용. 부동산을 가지고 대출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자, 대리권 남용 빨리 만들어라. 대리권 남용. 은행에 갔다. 그게 중요하다. 어디 갔다? 은행에 갔다. 시키는 대로. 은행에 갔다. 뭐 받았다? 빨리. 대출 받았다. 무슨 것? 꿀꺽. 무슨 것 남용? 대리권 남용. 107조 적용하고. 그대로 원칙은 본인 책임지고 상대방 모르고 있다 책임지고 알고 있다 머지지 않는다 책임 그러나 대출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단 말이에요 그 서류를 가지고 됐습니까? 팔아버렸다 맞다? 팔아버렸다 있다는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있죠 무슨 출? 무슨 출? 대출 대리권이 있잖아요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뭐했다? 팔아버렸다 그러면 대출에 관한 것과 관계없이 처분행위 해도 팔고 나서 집값이 무슨 등? 무슨 등? 폭등. 누구는 미쳐버립니까? 본인. 그러면 본인이 상대방한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지.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여 안 했기 때문에 무효야. 돌려줘? 하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몇 조 편들이야? 126조야. 하면 그대로 처분행위 한 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 어쨌든 조금 있는 상태에서 초과해서 했을 때 자 그러면 좋다 그러면 여러분 그죠 무조건 선생 조금 있는 데서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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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는 공법행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무슨 행위? 공법행위 자 그럼 기본적으로 있는 게 무슨 행위다? 공법행위다 말이지 무슨 행위다? 공법행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무슨 행위? 사법행위 했을 때도 126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럼 공법행위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요건 대출이 아니라 등기 신청. 여러분 등기는 어디에 신청합니까? 빨리 등기소. 등기소는 어디 소속 국가기관? 법원. 그래서 어느 한쪽에 국가기관이면 전부 다 무슨 행위다? 공법행위.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은 공법사법 빨리. 공법. 어디서 다루는 거니까 등기소. 그치? 그러면 등기 신청행위는 이건 공법행위입니다. 무슨 신청행위? 등기 신청 공법행위인데 그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다 말이 뭐였다? 매매하고 집값이 무슨 등? 폭등 그지? 그럼 매매행위 하는 거 이걸 매매행위 매매행위 처분행위 하는 거 이건 삼법행위지 해가지고 해도 몇 조 편대리가 될 수 있다? 126조 그럼 선생 조금만 있으면은 어쨌든 요 진짜만 조금 있는 상태에서
초과해서 했다, 초과해서 했다, 초과해서 했다. 그럼 무조건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거야. 한계가 어디까지야,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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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야, 한계가? 한계가? 그럼 그 한계가 시험 문제 나오겠네. 한계가. 됐습니까? 한계가, 그 판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판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거, 무슨 방위,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이런 말 표현합니다. 굉장히 짱 중요. 126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그럼 여러분, 아까 했죠. 요 뭐,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던,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던, 그 대리인이 그 서류를 가지고, 그럼 상대방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뭐 대출에 대한 대리권이 있지,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 그거 조사할 필요 없고, 요 대리인이 뭐, 무슨 필증? 등기 필증, 인감증명, 인감도장 다 가지고 있더라. 그럼 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보이죠? 심지어는 무슨 도장까지 들고 있더라. 인감도장. 하면은 상대방 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서 매매 행위 했단 말이야. 하고 나서 집값이 무슨 등, 폭등 하면은 몇 조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 120.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판례.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이런 말씀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26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부부 사이에서는 항상 부부 사이에서는 우리 민법에서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습니다. 무슨 대리권? 일상. 요 일상가사는 가족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일상가사라 합니다. 그럼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민법에 있습니다. 어디에 규정? 민법. 그래서 요거는 법정 대리고, 무슨 대리고? 법정 대리고. 요거는 사실혼 부부에서도 적용합니다. 사실혼 부부에도 어떻게 한다? 일상가사 대리권은 적용됩니다. 그럼 항상 부부 사이에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초과해서 해서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몇 조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 100. 그래서 일상가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126조가 될 수 있다 하면 뭐? 5. 그래서 부부 사이는 책임 많이 진다, 적게 진다? 많이 진다. 일상가사 범위 내면은 당연히 민법에서 책임지고, 넘어서 해가지고 무슨 방위?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몇 조로 간다, 빨리? 126조 해서 배우자가 서로가 한 거에 대해서 뭐 진다? 빨리 책임진다. 그 다음에 129조는 이전에는 무슨 건이 있었다? 대리권이 있었고, 근데 행위 시에는 무슨 건이 없다? 대리권이 없다. 근데 무슨 방은 상대방은 뭐처럼 이전처럼 옛날처럼 무슨 건이 있다고 믿고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서 했을 때 몇 조? 129조.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그럼 누가 주장합니까? 빨리. 상대방. 누가 주장합니까? 상대방. 그러면 상대방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요 대리인이 무권인 줄 알았어야 된다, 몰랐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유권무권 빨리 무권이라는 걸 알았어야 된다, 몰랐어야 된다? 몰랐어야지. 그치? 그래. 그럼 무슨 건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해야지.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표현들이 주장하려면은 요 상대방 요건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상대방은 선의 및 뭐라 해야 된다? 무과실. 상대방은 선의 및 뭐라 해야? 무과실. 근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래서 표현대리에서, 그죠? 표현대리에서, 요 표현대리에서, 그죠? 표현대리에서 무슨 방은, 상대방은, 요것도 잘 내는데, 됐습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선의 및 무과실로 추정하잖아요. 선의 및 뭐, 무과실로 어떻게 한다? 추정하잖아. 일반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그럼 요 누가 입증한다? 빨리.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 그럼 누가 입증할 필요 없다? 상대방.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본인이 뭐 지지 않으려면, 책임지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뭐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 그래서 근데 요거는 추정하는 거는 몇 조? 125조와 129조 요 두 개에서만 추정하고, 그래서 요거는 입증 책임 누가 지냐면은
입증 책임 누가 지느냐 하면 누가 진다 빨리 본인이 뭐 지지 않으려면 책임지지 않으려면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악이 또는 뭐 과실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 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 몇 조 5조와 9조 근데 판례는 몇 조 126조는 상대방 선임무과실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됐습니까? 상대방이 스스로 선임및 뭐 무과실임을 추정. 아, 무과실임을 어떻게 한다? 입증. 그래서 요 표현들에서 요거 잘 냅니다. 상대방의 선임무과실로 추정하는 건 몇 조? 5조와 9조는 추정하기 때문에 누가 입증할 필요 없고 상대방이 입증할 필요 없고 상대방 선임무과실로 본다 무조건 그러나 뭐가 누가 본인이 뭐 지지 않으려면 책임지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 근데 몇 조는 126조는 추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선임무과실을 입증해야 126조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건 중요한데 무조건 넘었다 하면 몇 조다? 6조 5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 9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 무조건 여러분 문제 풀다가 넘었다 하면 몇 조? 6조. 5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 9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 무조건 넘었다 하면 몇 조? 6조. 6조에서는 상대방이 뭐 스스로 선임무과실임을 어떻게? 입증. 5조와 9조는 누가 입증? 빨리. 본인 이렇게 해서 표현대리는 끝냅니다.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나면 여러분이 책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무효취소로 넘어갑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근데 무효 그죠? 무효에서 15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몇 페이지? 그럼 여러분 보죠. 무효에서는 첫째 무효 뜻, 무효의 종류, 세 번째 무효 행위의 전환. 그럼 네 번째 무효 행위의 추인. 요 네 개 딱 하면 4개 볼컨 치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몇 개? 4개. 그럼 무효는 그지? 무효는 성립은 하였으나 뭐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라고 한다. 뭐는 하였지만? 성립은. 근데 만약에 일단 무효는 적어도 뭐는 했다. 성립은 했지만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 근데 만약에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성립하지 않았다 하면 무효라는 단어 쓰면 안 된다.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 무효 어쩌고 무효라는 단어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효라는 단어는 뭐는 하였지만 성립은 하였지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뭐다? 무효.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것 좀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과 함께 또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라는 건 원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이라는 말과 함께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원칙은 무효로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럼 이 무효하고 구분돼야 될 게 무효하고 구분될 때 뭐 취소 저번에 했잖아요. 취소는 뭐도 하고 성립도 하고 뭐도 발생한다 효력도 그럼 요거는 일단은 효력이라는 말은 일단은 뭐하다 유효 근데 여기서 뭐 취소하면은 뭐해서 취소하면은 뭐해서 소급해서라는 것은 뭘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효력이 뭐 발생하지 않는 거 무효로 가는 거 이걸 뭘 한다 취소 그럼 취소는 뭐한 것을 유효한 것을 무효화시키는 걸 뭐라 그런다? 취소. 취소가 되면은
취소가 되면 역시 무슨 이득이라는 단어가 발생한다? 부당이득. 예? 무슨 이득? 부당이득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받은 것이면 주고. 이게 그냥 무효다. 자, 그러면 이제 무효의 종류로 들어가는데, 뭐의 종류? 무효의 종류. 여러분, 무효의 종류에는, 절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와 무슨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럼 절대적 무효는 간단히 어떤 걸 절대적 무효로 하노? 누구에게나 무효. 누구에게나 무효. 이게 오리지널이다. 원칙. 됐습니까? 누구에게나 무효. 그럼 당사자 사람이 무효고 제3자한테 갔다 제3자도 유효 무효 빨리 무효.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누구에게나 무효. 요걸 뭐라고 표현하노? 어? 정확하게 이야기. 예?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한테 갔다 하더라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대항할 수 있다 그러고, 상대적 무효는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선의의 제3자에 갔다 그대로 뭐다? 유효. 이걸 저번에 무슨 안전, 그래 안전. 누구? 앞 사람은 무효면 뒤 사람도 무효가 돼야 증상이 돼. 근데 무슨 제3자한테 갔을 때는,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선의의 제3자한테 갔을 때는 그대로 마다 유효.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민법은 어느 게 원칙? 절대적인 원칙. 상대적 무효는 의사표시 파트에 있는 무효. 몇 개, 몇 개? 딱 두 개. 뭐? 107조의 예외, 상대방이 알았을 때 무효, 예외 무효와, 그 다음에 108조 통정 무효, 요 두 개밖에 없다. 그 외에 무효는 무조건 절대적 무효. 그래서 상대적 무효는 딱 몇 개? 빨리 몇 개? 두 개. 몇 개? 두 개. 나머지 무효는 전부 다 무슨 무효? 절대 무효. 시험은 뭘 가지고 잘 내겠네? 상대적 무효. 그치? 무슨 정무요? 상대적 무효. 그치? 상대적 무효는 몇 개? 두 개. 두 개 빼고는 전부 다 무슨 정무요? 절대적 무효.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 157페이지 맨 밑에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모두 표시한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거 나오면 전부 다 어디 거 찾으면 되노? 의사표시 파트에 무효 취소 찾으면 되는 게. 그러면 거기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하면 의사표시 파트에 들어있는 거 어느 거고? 어? 리얼, 무슨 표시 무효, 허위 표시 무효, 미음, 비진이 무효, 비업, 무슨 강박, 사회강박 취소. 그래서 몇 개? 세 개. 리얼, 미음, 비업 이렇게 되어있네. 무슨 표시 파트에 있는 거 찾으면 되노? 의사표시 파트에는 무조건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찾으면 되는데. 그 기준이 무슨 표시 파트에 있는 무효 취소 찾아라. 의사표시 파트에 있는 무효 취소 찾아라. 그 말이 되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 하면 무효 취소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 특히 취소. 아까 선의의 제3자에 가도 찾아올 수 있는 거. 아까 무슨 갚아? 막 갚아. 제한 능력자. 제한능력자는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또, 그죠? 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 별 볼일 없고,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 그죠? 하고, 그죠? 뭐 하냐면은 어디 자르면 160페이지 몇 페이지? 160페이지 그 4번 확정무효와 유동적무효 꼭 시험문제 출제한다. 무슨 무효와? 확정무효와 미확정무효.
확정 무효와 미확, 요 미확정 무효는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정 무효? 유동. 확정 무효는 한번 무효는 한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 끝까지 무효고 뭐로? 그 자체가 그 자체는 뭐로 될 수 없다. 유효로 될 수 없는 무효를 이 확정 무효란다. 예? 한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고 무슨 자체는 그 자체는 뭐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이걸 무슨 무효? 확정 무효. 그럼 일반적으로 무효다 하면 무슨 무효? 확정 무효.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된다? 미확정. 요 절대적 상대는 뭘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 상대적. 몇 개? 두 개. 그러면 요는 미확정 무효는 몇 개 있냐면 세 개. 몇 개? 세 개. 어떤 게 있노? 1. 무권 대리 행위. 아까 무권 대리 행위 무효. 무권 대리 행위 무효잖아. 그지? 근데 본인은 뭐가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뭐 했어?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 주인이 있으면 뭐 해서 소급해서 뭐 그 자체가 여기는 핵심 단어는 뭐 그 자체 이게 중요하다. 그 자체가 오리지널은 그 자체는 절대로 유효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무슨 무효는 미확정 무효는 추인이 있으면 뭐 해서 그 자체가 유효로 될 수 있대요. 무슨 자체가? 그 자체. 뭐가 중요하다? 그 자체. 그다음에 요거하고 똑같은 게 무권리자.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무효인데 요 권리자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판례가 요 무권 대리 행위 추인처럼 취급한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무슨 대리 행위 추인처럼? 무권 대리 추인처럼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그래서 항상 무권 요 무효에서는 무권 대리 행위 무효 넘고 꼭 요거 뭐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무효 같이 나온다. 무권대리 무권리자 무권대리 무권리자 꼭 기억한다. 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세 번째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 계약 하면은 무효다. 됐습니까?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무효인데 요 사후에 뭐를 받으면은 허가를 받으면은 뭐 해서 빨리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예. 자, 설명 들어갑니다. 설명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그죠? 일반적으로 매매에서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자, 매매에서 계약금을 지불하면은, 요 계약금은 빨리 무슨 또? 별도의 독립된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지불했습니다. 계약 몇 개 빨리? 두 개. 계약금 몇 개? 두 개. 무슨 된? 독립된, 종된 계약이다. 하는 거게. 그럼 예를 들면, 자, 갑의 집을 을과 매매 계약 체결합니다. 자, 1억에 매매했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 줬습니다. 자, 중도금을 무슨 착수? 이행 착수. 중도금, 예를 들면 6,000만 원 줬습니다. 자, 잔금은 이론상 얼마라야 정상 빨리? 4,000. 얼마? 4,000. 됐습니까? 느낌 가지고 밖에서 배운 대로 하면 안 된대. 이게 요 아까 있죠. 매매하면서 계약금 지불했다. 계약 몇 개 빨리? 몇 개? 두 개. 몇 개? 두 개. 무슨 된? 독립된 종된 계약. 그럼 여기서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은 언제까지 기능을 하냐면 언제까지 빨리? 중도금. 중도금을 뭐라노? 중도금을 매매
이행, 착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무슨 착수? 이행, 착수, 시작이잖아요. 화물은 이론상 중도금, 잔금 합쳐서 얼마 돼야지? 얼마? 1억. 주고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론상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은 매수인은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받는다 이게. 그럼 완료는 언제고? 잔금이잖아요. 어차피 잔금 얼마 주고? 4천 주고 그 자리에서 얼마 다시 돌려받노? 1,000만 원. 그래서 실제에서는 번거롭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계약금 안 받고 얼마만 줄게? 3,000만 원만 줄게 해서 실제는 얼마? 3,000 이렇게 한단 말이지. 이론은 이게 오리지널이다. 되겠습니까? 어차피 잔금 주면서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은 계약금은 어떻게? 돌려받는다. 어떻게? 돌려받는다 말이에요. 어차피 그럼 완료는 언제고? 잔금이잖아요. 잔금 주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얼마 돌려받는다? 1,000만 원. 계약금 준 거. 번거롭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계약금 안 받고 얼마 줄게? 3,000. 그래서 계약금을 어디에 충당? 잔금에 충당해서 실제는 얼마? 3,000 이렇게 한다. 예? 그럼 자, 요거는 계약 몇 개? 빨리 몇 개? 두 개. 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약금을 만약에 해약금으로 한다면, 해약금으로 한다면 무슨 착수전까지 빨리? 이행 착수전까지는 무슨 옷게 빨리? 자유롭게. 무슨 옷게? 자유. 문제가 있건 없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받은 쪽에서는 뭐 얹어서 주고 준 쪽은 포기하면서 무슨 옷게 빨리? 무슨 옷게? 무슨 옷게? 자유롭게 뭐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지? 근데 무슨 금 주고 나면은 빨리? 중도금 주고 나면은 무슨 옷게가 안 된다? 빨리? 자유롭게 안 되고 무슨 반? 윗반 해야 뭐 채무불이행으로 해제. 그러면 중도금 주고 나면은 무슨 옷게는 안 된다? 빨리? 무슨 옷게? 자유롭게는 안 되고 무슨 반? 윗반?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을 위반이 있어야 무슨 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빨리 손해배상. 그래서 결국 여기서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될 게, 중도금 주면은 무조건 해제 못한다는 게 아니라 무슨 옷게는 안 된다. 자유롭게 안 되고 무슨 반 하면은 위반. 무슨 반? 위반. 위반을 무슨 불이행이라는 말로 빨리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무슨 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빨리 손해배상.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밖에서 하는 대로 하면 개판되는 게, 시험에 무조건 가면 합격 못 한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그럼 이 계약금은 매매인 무슨 계약 빨리? 종된 계약. 그래서 주가 무효면은, 이게 주된 계약인데, 매매가. 그죠? 주가 무효면은, 됐습니까? 주가 무효면은 종도 뭐? 무효. 이렇게 된다. 예? 다시, 뭐가 무효면은 빨리? 주가 무효, 매매가 무효면은 계약금도 뭐? 무효. 해서 계약금은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돌려. 그럼 이거하고 다르다. 요 100 포기하고 무슨 옷게? 자유로. 요거는 매매가 뭐 할 때를 전제로 한다. 뭐? 유효. 무슨 효? 유효고 계약금도 뭐? 유효 할 때는 무슨 착수전까지는 빨리? 이행 착수전까지는 100 포기하고 무슨 옷게? 빨리? 자유롭게. 무슨 옷게? 자유롭게.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매매가 뭐가 되면은 무효가 되면 계약금도 뭐 무효가 되어서 매수인은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돌려받는다? 매수인이. 와, 아무 일이? 매매 계약금도 뭐 무효니까. 지금 됐습니까? 여기 기본 베이스 깔고 자 들어갑니다. 자, 토지 거래. 여기 무슨 지랄 지금? 이게 무슨 지랄? 오리지널이고 이게 기본 바탕이 돼야 이게 설명이 돼. 이거 안 된 상태 이거 하면 개판되는 거지. 요게 무슨 지날이다 지금? 오리지널. 자, 들어갑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계약 체결하면은, 매매계약 체결하면은 이건 유효 무효 빨리? 유효 무효? 무효? 요걸 미확정 무효? 어쨌든 무효인데, 그럼 이게 매매가 무효면 이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무슨 지날은 빨리? 오리지널은 매매가 무효면은 계약금도 뭐가 돼야 정상 빨리? 무효가 돼야 될 정상인데, 요것만 특이하게 우리 판례가, 요 민법에 규정이 없고, 판례인데 계약금은 그대로 뭐다? 유효. 됐습니까? 계약금은 그대로 뭐다?
육효.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요건 일반적으로 요 오리지널에서는 매매가 무효면은 계약금도 뭐 무효가 돼서 누가 돈 찾아온다 빨리 매수인이. 그러나 요거는 주가 무효일지라도 요 계약금은 그대로 뭐 유효. 그래서 매수인은 주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매수인은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왜? 계약금은 그대로 뭐 하니까 유효.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가지고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단 말이지. 그러면 계약금은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그러면 자, 중도금, 잔금. 자, 중도금 날짜 정해 놓고 잔금 날짜 정해 놔도 요 중도금 잔금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고 빨리 매매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요 중도금 잔금 날짜 정해놨다 하더라도 요 날짜 정해놨다 하더라도 날짜 정해놨다 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주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계약금 돌려달라 매수인 돌려달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어떻게 되면 요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냐면은 지금 현재 이건 유동적 무효, 미확정적 무효, 무효인 상태가 있는데, 요게 무슨적 무효가 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무슨적 무효가 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되면 이 계약금도 뭐로 된다? 무효. 이게 무슨적 무효가 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무슨적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도 무효가 되어서 계약금 매수인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할 수 있다. 근데 무슨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빨리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주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계약금 돌려달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자, 그럼 어쨌든 매매가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금 지불했는데 계약금은 그대로 유효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중도금 잔금 날짜 정해놨다 하더라도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도금 날짜 넘겨도 자기들끼리 중도금 잔금 날짜 정해놔서도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자, 중도금 날짜 넘겨도 다 중도금 날짜 넘겨도 무슨 불이행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 쓸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자, 또 중요하다. 전일생 특허. 요 여섯 개는 유효를 전제로 합니다. 뭐를 전제로 한다? 유효. 무효인 상태에서는 요런 채무불이행, 해제, 해지, 이행, 이행청구, 효력이란 단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지금 자, 요 중도금과 잔금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고 빨리? 매매에 해당하는 거냐? 매매 지금 유효, 무효. 어쨌든 무효니까 아까 요게 뭐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그래서 자기들끼리에서는 다시 누구들끼리에서는 자기들끼리에서는 중도금 잔금 날짜 정해놔서도 중도금 날짜 넘겨도 무슨 불이행이 아니고 빨리 채무 불이행 아니고 해제라는 단어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날짜 대해서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 중도금 날짜가 되어가지고 매도인이 중도금을 청구해도 매수인은 이행할 의무가 없고, 그럼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속한 날짜에 뭐하지 않아도 이행하지 않아도 무슨 불이행이 아니고 빨리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해제라는 단어 쓸 수 없다. 왜?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무슨 금은 살아있다 빨리? 계약금. 그럼 계약금을 가지고 무슨 옷게 빨리? 무슨 옷게? 자유롭게 매도인은 얹어서 매수인은 포기하고 무슨 옷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는 있지만, 그럼 중도금 잔금 날짜 정해놨다 하더라도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됐습니까? 어쨌든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지원해서 계약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근데 서로가 허가에 협력해야 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허가 협력 공동신청이다. 근데 허가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 허가에 협력 안 해도 무슨 불이행 아니다. 와, 무효니까 라는 말 써야지. 저기 허가에 협력 안 해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무 불이행 아니고 해제라는 단어 쓸 수 없고, 협력 안 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냥 판례입니다 전부 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한번 하냐면 164페이지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164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까? 164. 자, 토지거래 허가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관하여 매매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거 틀린 거 찾아라 이런 말이에요. 예. 뭐 한 거? 틀린 거. 허가를 받은 걸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 받기 전에는 매매 계약은 무슨적 무효? 유동적 무효. 맞죠? 예. 그 다음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주권고 됐습니까? 상대방이 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없다? 와 무효니까 무효인 상태에서는 아까 했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단지 해제라는 단어는 오직 계약금을 가지고 배액 포기하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 외에는 해제라는 말 못 쓴다. 협력 안 해도 무슨 불이행이 아니고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해제 없고 와 무효인 상태 이런 단어 못 쓴다 했잖아요. 무효인 상태에서는 요 단어가 못 온다 말이에요. 절대로 해제는 아까 요 오직 계약금을 가지고 배액 포기하고 무수롭게 자유. 그래서 다시 한다. 거기에 2번 상대방 계약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 한데 협력 안 해도 무슨 불이행이 아니고 빨리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해제할 수 없다. 해제라는 단어 없다. 와 무효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3번 유동적 무효는 원칙적으로 계약금 자 주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계약금 돌려달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와 무승금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계약금. 근데 무슨적 무효가 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 무효가 되어서 매수인은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적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지만 무슨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그 다음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 체결 후에 해제되면 끊고 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약은 그대로 마다 유효로 간다. 무슨 효? 유효. 당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 그 다음에 아까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뭐만 허가받으면 됩니까? 토지지. 건물 매매는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있는 건물 토지와 함께 건물도 매매 계약했을 때는 토지 허가 못 받으면 건물 매매 건물 매매도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할 수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매수인은 건물만을 이전 등기도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그건 책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돌아가는 무슨 템 알아야 된다? 시스템 알아야지. 읽어갖고 못한다. 이 전부 다 판례 민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근데 만약에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 못 받았다. 그럼 무슨 적 무효로 간다?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도 뭐 무효 해서 매수인은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요거 되면 근데 이제 불성실하게 기재했거나 안 가면 뭐 그래서 실질적 요건이 결의돼서 불허가 처분받았다 하면 뭐 확정적 무효. 근데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 안 가면 이게 형식적 요건이 결의돼서 불허가 처분받았을 때는 여전히 다시 요건을 갖춰서 다시 허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는 여전히 무슨 정무요? 유동적 무효. 뭐 이런 내용 쭉 있다 이거.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무슨 정무효인 상태에서는 빨리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돌려달라 한다 못한다? 못하고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배액 포기. 그 외에는 해제라는 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협력 안 해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무 불이행 아니고 해제라는 단어 쓸 수 없다. 와 무효인 상태 요 여섯 가지 못 온다 했더니 그럼 자기들끼리 중도금 잔금 날짜 정해놔서도 중도금 날짜가 돼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무 불이행 아니고 이행 청구할 수도 없고 이행 안 해도 무슨 불이행 아니다 채무 불이행 아니다 뭐 그런 내용 쭉 있습니다 안에. 그죠? 뭐 여러분이 한번 챙겨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한번 봐주냐면 여러분 그거 잘 나옵니다. 163페이지 맨 밑에
일반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하면 그대로 뭐다? 효.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지? 실체 관계 법하면 유효인데, 근데 그 맨 밑에 163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상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중간 생략 등기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핵심 단어 찾아라. 내의. 내의 하면 뭐 절대 무효고, 외의 하면 그대로 뭐 유효. 꼭 조심한다고. 내냐 외냐 그게 포인트다. 여러분처럼 그냥 해가 쭉 읽으면 쭉 사발난다. 그냥 아무런 말이 없이 중간 생략 등기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인데, 근데 토지거래 허가 넣으면 뭐 낸지 왠지. 내 하면은 무슨 무효? 절대 무효. 절대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외의 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런 거 조심하고 다음 편 넘어갑니다. 무슨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아까 뭐 실질적 요건이 결여돼서 불허가 처분받았다 하면 무슨적 무효? 확정적 무효. 그러나 아까 형식적 요건 뭐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 안 가면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어떤 형식적 요건이 결여돼서 불허가 처분받으면 여전히 무슨적 무효? 유동적 무효. 그냥 불허가 처분하면 실질적 요건을 의미한다. 이게 하면은 확정적 무효로 되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처음부터 허가 받지 않기로 하거나 잠탈. 원래는 가면 토지거래 허가는 유상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매매인데, 매매 같으면 허가 받아야 되는데 매매가 아니고 정여 계약을 썼단 말이에요. 뭐 안 받을 목적으로, 허가 안 받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매매지만 뭐 한 것처럼 정여한 것처럼 한 거를 그걸 무슨 탈? 잠탈이란 말 쓴다. 무슨 탈? 잠탈. 배제, 잠탈, 쌍방이 허가 신청을 명백히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무슨적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되면 아까 매수인은 계약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허가의 협력 의무도 없다. 그럼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서로는 허가에 협력해야 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협력 안 해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용 해제라는 단어 쓸 수 없고, 협력 안 하면 판결 받아갖고 단독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고, 협력 안 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무효행위 전환 들어갑니다.